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장병들은 이런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장비를 운용하는 육군 24단의 혹한기 훈련 현장을 오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적막한 산속에서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적의 기계화 부대가 전방에 있다는 첩보를 획득하고 조심스럽게 기동하는 K2 전차. 잠시 뒤 코브라 헬기가 공중 엄호를 시작하자 전차와 장갑차가 기동을 시작합니다. 나무가 우거진 산기슭을 따라 전차가 기동하는 사이 장갑차에 탑승해 있던 보병 부대는 차에서 내려 전투를 준비합니다. 능선으로 침투해 적을 동시에 섬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철 악조건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육군 24단의 혹한기 훈련 현장입니다. 이번 혹한기 훈련은 완벽한 동계작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동계작전 시에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양하기 위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특히 기계화 보병과 전차, 공병과 항공, 화력자산 등 제병과를 통합해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지난 8일 시작해 12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훈련에는 K2 전차와 K21 장갑차 등 9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습니다. 육군 24단은 이번 혹한기 훈련을 통해 실제적인 작전 운용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